것처럼 화학 분야 담당자들을 사로잡는 면접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면접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면접만 통과하면 거의 이제 채용, 네, 채용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치밀하고 그리고 사로잡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네, 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업무 성과를 높인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 지원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여러분들을 채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고요. 월급 이상의 성과를 네, 올리길 기대하죠. 그래야지 회사가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성과를 높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친한 친구가 아니고 업무 성과를 높인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무슨 생활을 같이 해본 적도 있는데 친한 친구들과 생활을 같이 해본 적도 있는데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서 만나는 것과 그리고 업무로서 만나는 것은 다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 게 업무 성과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좀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원하는 인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채용 전반에서 제가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인재상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이 업무 성과, 직무와 그리고 회사의 인재상을 또 계속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 그리고 직무, 그리고 회사.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무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주요 업무 및 애로사항을 아느냐. 두 번째로는 필요 역량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인데요.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생산 관리에 지원한다고 하시면 생산 관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저 친구는 직무를 잘 모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일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 역량인데 그 일을 할때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가 있고 네가 지원하는 사람이 어떤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겠죠. 아니면은 너가 지원하는 사람이 어떤 역량이 부족하는지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입사 지원할 때다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더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재상과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회사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20%, 현재는 60%, 나머지는 또 미래에는 20%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슈 사항 및 자신의 역할을 파악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자기소개 때 지원 동기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회사의 가장 이슈 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 본인의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분석하는 방법 중에는 홈페이지, 신문기사, 전자공시 시스템, 그래서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기업이라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된 기업이라면 특히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회사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는데, 뭐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경쟁 요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점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영업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영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회사가 영업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보시면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시선의 입장을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회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핵심 이슈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SWOT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SWOT 분석 들어보셨나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요소,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런 표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기회 요소가 무엇이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 위크니스랑 이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약점과 이 위험 요소가 지금 회사가 가장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이런 약점과 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기업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인데요.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저는 취미가 저는 영화 보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막 질문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 본 영화가 없어요. 그럼 취미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면 거짓말 했다는 거죠. 아니면 영화를 본게 있는데 감독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감독 이름 몰라요. 그러면 면접관이 당황하겠죠. 왜 그러냐면 아니 본인이 취미라고 했는데 본인이 잘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문제가 갈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한다면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아, 이 자기소개서 거짓말인가? 이게 뭘 하자는 거지? 네,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는 스타 플러스 LP 기반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타 플러스 LP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접이 요즘에 구조화 면접,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요즘의 면접 추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열정을 갖고 했던 최근의 경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였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걸 하게 됐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은 없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의 면접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끌어내서 이 경험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행동과 경험 속에서 아, 우리가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는지 아니면 직무 역량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그리고 회사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을 게 뭐냐면 바로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뽑아내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면 기출 문제도 여러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답변을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답변을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두 갈씩과 20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갈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답변을 할때 상황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맨 밑에 놓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특히 다대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밑가시 구성하고서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예상을 하고서 한번
가정을 하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했는데 어떤 친구가 상황 먼저 얘기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너무 지루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면접관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은 결론을 맨 끝에 놨기 때문에 미가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아직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초라는 거는 너무 장황하게 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분 분량으로 한 답변을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